요즘에 제 눈에 눈에 쏙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축산. 아니요. 그냥 축산이 아니고요. 축산에 스마트를 더한 스마트 축산. 아니, 이렇게 스포츠 뉴스에서도 다룰 정도니까 굉장히 핫하다는 건데 도대체 축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러는 건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요즘 축산업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생활 패턴 변화로 축산물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축산업이 생명산업의 핵심이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미래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2022년에 전통적인 1위 생산의 품목인 쌀을 밀어내고 돼지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이 축산업의 파워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렇게나 경쟁력이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산인분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수입산 축산물의 개방이 자꾸만 가속화되고 있고요. 게다가 배합사료 가격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점차 심화되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등 결과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뇨 배출이나 악취 등 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도 높아지면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탄소 저감에 대한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업의 기반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지금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 생산성과 생산비, 농촌 노동력 문제, 가축 질병과 방역에다가 분뇨와 악취, 탄소 저감과 동물 복지까지 이 다섯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린다면 과연 욕심일까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이자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스마트 축산입니다. 이 스마트 축산이란 가축의 생산과 성장에서부터 출하 이후 유통, 소비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해서 의사결정도 돕고 새로운 가치도 창출하는 신개념 축산 기술인데요. 특히 ICT 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은 가축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무인화 상태에서도 가축 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과 축사의 내외부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최적의 온도 및 습도로 조절하고 악취까지 저감하는 전자동 환기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장비 운영에 관한 응용 프로그램과 같이 가축 방역의 과학적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 적용된 이 스마트 축산 기술과 솔루션이 현재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면서 수출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축산업이 가진 한계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토대도 마련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축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 축산 도입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장비 도입이나 유지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시거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지 못하셔서 도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가 스마트 축산 확산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축산 농가의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건데요. 축사의 내외부 환경 관리부터 제어를 통한 최적의 사양 관리,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 관리 등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사업 전담기관이 축산물 품질평가원으로 변경된 후 스마트 축산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면서 사업 또한 새로운 변화와 추진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ICT 장비의 개별 도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복합적이고 구조화된 축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축산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별 농가의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및 솔루션 보유 기업과 다수의 농가가 협약을 할 경우 기술과 장비를 통합 지원하는 현장 확산 종합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고요. 민관 합동으로 스마트 축산 수출 지원단을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축종별 사양 관리 및
인공지능 솔루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 실증 등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처음 열린 스마트 축산 AI 경진대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 실제 농가에 기술까지 보급하고 있고요. 향후 제1호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지역의 거점단지를 꾸준히 조성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체계도 개편되었는데요. 축종별로 스마트 축산 선도 농가를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해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도 돕고 신규 진입농을 위해 1대1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비, 데이터베이스, 사양관리, 수위진료 등 전문가를 권역별 팀으로 구성해 컨설팅과 AS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업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공유하고 또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앞두고 있고요. 데이터와 실태 조사를 토대로 스마트 축산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스마트 축산과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민, 관, 학, 연이 함께 힘을 모아서 K스마트 축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축산업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축산인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전 세계가 스마트 축산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지금 농가의 경쟁력도 높이고 K스마트 축산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축산 도입으로 성공적인 축산 경영을 실현하세요.